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나무는 강북에 있던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선물 받은 거라서 죽이고 싶지도 물론 않았지만 처음에는 하얀 벌레들이 잔뜩 있는 거였는데 소독약으로 다 퇴치시키고 그리고 분갈이도 다시 하고 또 분갈이 또한번더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건데요. 문제는 얘가 대만 고무나무에다가 아마 벤자민을 접목시킨 인삼 벤자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것은 동글동글한 이 대만 고무나무, 아, 잘안 보이겠네. 대만 고무나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벤자민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걸 잘라버렸는데 여전히 또 새끼치고 있고요. 근데 얘도 지금 잘라서 새로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얘네들 이렇게 자르는 게내 손발 자르는 것 같아서 참 무섭고 싫고 그래요. 하지만 원래 이 나무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면 이한 지붕 두 가족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야 하니까 자르겠습니다. 근데 이 톱질하는 거 무섭기도 하고. 그냥 이건 영상을 중단하고 할게요. 오래 걸려서 잘랐어요. 드디어 잘랐거든요. 이거를 저는 무엇을 해보려 하냐면, 사실은 제가 건물 밖으로 나가면 바로 옥상이어서, 그러니까 아래층은 전체가 다 건물이고, 위층에는 일부만 건물이다 보니까, 아래층의 그 바닥, 그러니까 위 천장이 우리에게는 그냥 밖에 나가면 바로 베란다 같은 넓은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매일매일 보던 걸못 보니까 좀 허전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또 취목을 해놨는데 멀리 멀리 있다 보니까 말라 죽어버렸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얘를 취목은 아니지만 치목처럼 물꽂이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도. 이게 과연 될지는 나중에 또 결과를 보고 올릴게요. 치목을 하는 영상, 그것도 올려야겠네. 그러면 잠시 준비하고요. 일단 페트병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꼭 집어넣고 여기다 물 담아서 뿌리하고 난건 기근은 여기다 이렇게 물 담아서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나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저 단면에는 소독 좀 하고요. 이게 원래는 이거 제가 삽목 공부하려고 사놨던 그게 하나 있었는데 밖에는 야채들, 그러니까 야외에 있던 식물들과 옮겨놓은 곳에 가 있어서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얘가 상처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소금으로 만든 이거, 유한낙스를 뿌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세균들이 감염 못하게요. 네. 잠시 물에 담가 놨던 대만 고무나무를 이제, 취목처럼, 좀, 물관부를 제거하겠습니다. 공중 침묵의 경우도 3cm 이상 껍질하고 물관부까지 제거했어요. 체관부를 제외한. 근데 제가 실패한 건 아마도 덜 했기 때문일 거라 봅니다. 어우와. 이 칼도 소독했지만 워낙 안 드네요. 천천히 이제 할게요. 그러니까 잘안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이 길어질 테니까 제가 하고 그 결과를 올릴게요. 전에 금목소 작년에 했던 4월 6일에 했던 게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껍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관부를 다 제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뿌리가 형성되도록 그리고 공중 침목이 아닌 물삽목으로 물삽목은 보통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서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많은 여기
구분대가 6.5cm고 여기 펼쳐진 이 가죽 이 외곽이 7cm입니다. 네. 이거를 이곳에 이렇게 심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네. 다시 좀 좁혀야 되겠네요. 다이소에서 산 이거 일본에서 샀었나? 다이소에서 샀던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의 그 대만 고무나무를 살려보는, 공중치목은 못하지만, 공중치목처럼, 물관부를 제거한 뿌리내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리지? 보통 장미 물산목이 한 달? 또는 두달 걸렸던 것처럼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보고 좋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물관부를 조금만 자르고 남겨놨다면 얘가 또안 생길 텐데 껍질이 생겨서. 하여튼 오늘 영상 끝.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제게 되게 요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예 쏙 바닥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닿아요. 물론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지만 요번의 경우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험 끝.